안녕하십니까?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사울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요 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일 오전 예배를 일요일 날 교회에서 드린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내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원래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되는데 지금. 그리고 그 지난 1차 때 찬송 지휘하셨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4차 때 그 마지막에 성찬식을 하고 한참 내려가서 밥을 먹는데 왜 아침에 고기가 나왔지? 고기가 뭐 나왔는가 봐요. 그래 아침을 한참 먹다가 보니까 점심이더라 그러시더라고. 점심. 여러분이 모임 끝나고 밥 먹으면 점심입니다. 점심.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겁나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 교회 장로님 계시는데 그러시더라고. 이번에 수양회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다면서 진짜 거의 창세 후로 거의 처음이라 그러면서 자기 말로 한 10년 만에 처음 마지막 성찬식 날 그 이렇게 손잡고 노래 불렀는데 가슴이 뭉클했다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좋죠?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헷갈리는 게 집에 가서 내일 일요일 맞나 안 맞나 이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 좋은 것 같아요. 그 수양에 이렇게 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하도 많이 들으셔가지고 안 들으셔도 되는데 꼭 진행해서 그 전화가 왔더라고. 이렇게 오전에 이 시간 말씀이 있다고. 그래 제가 생각이 나기를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요즘 에우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내가 안 가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종들이 많이 거기 계시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지만 안 가면 맞아 죽는 수가 있기 때문에 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그래 제가 이제 오다가 뭐 얘기를 할 게 뭐 별로 없어요. 없고 그냥 잠깐 이따 가려고 그랬는데 그 여기 말씀 어제 올라오다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뭐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백성은 특별하게 많은 걸 안 해도 마음 합해서 따라만 갈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이렇게 얻는 거죠. 어제 그 저희 학생 캠프 한다고 그 청암대 그 부총장 하시는 이남교 그 부총장님이 사이버로 오셨더라고. 사이버가 아니고 이렇게 마인드로.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야기 하시다가 한국 사람들이 세 가지 모르는 게 있다고 한다 하더라고. 그게 뭘 모르냐 하니까 그 외국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네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다. 이렇게 첫 번째로 외국 사람들이
그 지네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잘 모르고, 두 번째는 옆에 일본이 있는데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매일 안 좋은 이상한 소리만 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볼 때는 그 일본이 엄청나게 그 겁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만 아주 그냥 막 이래 본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이해가 잘 안다는 거지 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그 위쪽에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데 한국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미국이 그 김영삼 대통령 때는 실제로 북한을 폭격하려고 그 왜 이라크나 이란이나 폭격하잖아요. 폭격하려고 작전을 다 짜가지고 마지막 우리 대통령한테 우리 내일 북한 그 핵발전소 공격할 거라고. 그 실제로 그런 거죠,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대통령이 막 겁나게 말려가지고 자기가 그걸 막았다 하면서 그 옛날에 대통령이 그랬어요. 외국에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느끼는데 우리는 아주 신기하게 전혀 안 그렇다. 한국 사람 진짜 엄청나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 하시다가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 이렇게 나, 내 집안, 내 핏줄, 그리고 우리 집안 무슨 족보, 이것 아니면 또 혹은 내 학교, 내 무슨 이렇게 그 이 관련된 것 아니면 죽든 말든 그냥 관심 없이 우리가 사는 게 그 마음에 쫙 깔려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해도 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린 특별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나, 내 집안, 내 핏줄. 내 핏줄 아니면 죽든 말든 전혀 그 관심 안 쓰면 되지. 그런데 시대가 지금 이렇게 변하면서는 이제 나라는 개념에서 이제 나라 전체도 조금씩 바뀌어가죠. 이렇게 그리고 애들부터 교육을 해가지고 무슨 걸 이 점수를 뭘 넣냐면 봉사 시간. 그래서 그 학생들이요 본의 아니게 어디 가냐면 시청 가가지고 봉사할 테니까 시간을 줘라. 그 동사무소 가서 봉사하고 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전 가서 그 시간을 이렇게 그걸 해서 그 점수를 이제 요즘 매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라도 이렇게 조금 서서히 바뀌어가지고 나 혼자 잘 살면 되면 안 된다. 그 부자들도 혹은 뭐 이렇게 바꾸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많이 바뀌죠. 이렇게 텔레비전 드라마 이래 보면 가수 탤런트 뭐 이런 이렇게 분들이 해외 가서 뭐 이렇게 집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일부러 이렇게 이제 방영도 하고 그렇게 시키고 하는데 그 총장님이 우리 선교에서 하는 이거는 엄청난 거라 하면서 엄청난 거. 이건 정부서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른다고.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보통 마인드가 아니라고. 보통.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 총장 일을 하니까 주위에서 뭐라 뭐라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기도 많이 듣는데요. 그러면서 지네들이 와보지도 않고 그런다면서 인간들이 희한하다고. 응?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그 학생 마인드 뭐 이렇게 듣고 왔는데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조금 이렇게 원래 저도 저밖에는 잘 모르고 뭐 나 말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도 정신이 좀 안 좋고 그 마음은 너무 좁아요. 제가 내가 날 봐도 마음이 너무 좁아. 편협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걸 제가 마음을 넓혀 보려고 겁나게 애를 썼는데 안 넓어지더라고. 그대로 놔두고 요 마음이 그런 거죠. 마음이 요 마음을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면 그대로 해라. 저희들이 그 요한복음 2장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것을 어떻게 그 우리 저희들도 듣지만 단지 요 마음이 그런 거죠. 마음이 우리도 다 똑같잖아. 이렇게 표면으로 그 생긴 거, 키 크고 작은 거, 그 다음에 몸무게 좀 더 나가고 덜 나가고, 그 말하고 행동하고 조금 다르지만 다 똑같거든요. 전혀 차이가 없죠. 이렇게 단지 야, 이 저 마음 하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게 다 나온 거예요. 그 마음 하나, 이 마음 하나를 통해서 이 국내 해외 이 모든 게 다 나온 거죠. 이렇게 하늘나라께 나왔겠죠. 하늘나라께. 이 하나님의 모든 힘과 능력,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그 지혜가 이분 마음 통로를 통해서 다 뻗어 나온 거죠. 이렇게 다 뻗어. 그거는 확실하죠. 안 그렇습니까?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없지요. 다 알고 있어요. 이것도 없고 사역자분들도 아무것도 없어요.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돼요. 그렇다고 진짜 무슨 이 높은 학력이 있거나 뭐 세상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틀림없는 건 요 마음 하나를 통해서 크고 영원한 하나님이 진짜 50년 동안 일을 해오셨는데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죠. 저희들이 은혜를 입고 여기서 얼마나 평안하게 삽니까? 평안하게.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요? 안 살아요? 이게 보통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평안하게. 여러분 웬만한 뭐 잘못 실수는 누가 와서 잡아가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다 덮어주지요. 요번에 조현아라는 분 땅콩 하나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몇 마디 했다가 휘는데 우리는 막 어떤데 하나님 거스리고 대적하고 막 교회에 대적하고 막 또 뭐 교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고 이 마음껏 말해도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하나님이 워낙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진짜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평안한 것 그리고 감사하게 사는데 문제는 저도 교회 안에 저도 오래 있었는데 이 목사 이 교회가 목사님 가르치는 거하고 따르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르게 자네 안 돼 혹은 사람은 안 돼 사람 항상 악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일 할 수 없어 이제 그렇게 저희들 설교는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를 좀 그래도 염치가 있지 그래도 구원 받았는데 그래도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줬는데 최소한 할 짓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요. 이게 아주 충성스러운 것 같았어요. 이렇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그렇게 이 아픔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제 내가 그래도 교회에 피해는 끼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피해는 안 끼쳐야지. 그래도 교회 걱정거리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래도 걱정거리 되면 안 되지. 그래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줬는데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내일 또 아무도 안 오는 거. 그래도 십일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게 마음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위해주고 축복했기 때문에 나도 최소한 뭔가를 해야 안 되냐. 그래서 저도 워낙 착한 사람이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거스린다든지
또 대적하는 마음 일어난다든지 모르겠다 싶은 마음 일어나면 또 내 나름대로 다스리고 추스리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구원 받을 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좀 했기 때문에 구원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너는 보니까 그래도 교회는 왔대. 그래도 너는 수양원까지는 왔잖아. 그래도 너는 전도하는데 욕 안 했잖아. 그래서 구원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있잖아요. 교회 목사 몇십 년 해도 진짜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위해서 해외 가서 몸을 불살라도 있잖아요. 은혜 못 입는 사람은 못 입어요. 진짜 이 하나님 말씀 들고 한평생 가르치며 살아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 되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 이 교회로 통해서 이 구원받은 이 생명의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분도 이거 줄줄 외우잖아요. 이렇게 진짜 거의 다 외우거든요. 이거 열심히 있는 분들은 정말 외워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 전하고 보면 전부 아는 구절이에요. 전부 다 암송했고 요절 다 했는 구절인데 이분이 그게 못 깨달아. 왜 못 깨닫냐면 이게 생명이라는 건 이게 생명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마음이 낮아져서 정말 마음이 현격하게 낮아져서 정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비워지고 무너지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손길이 또 땡겨서 싫다 하는 걸 끊임없는 그 사랑이 와서 그래야 되는 거지. 우리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관심이 좀 있었어. 그래도 나는 최소한 그래도 뭐 이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있어서 구원 받은 것 같은 그런 건 없는 거죠. 사실은 원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이 이렇게 우리를 이 복음이라는 통로로 연결해 줘서 생명을 주실 때는 성령이 일하셔야 되니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서 교회 안에 두고 뒀는데 이제 여기 살면서 저도 있잖아요. 그렇더라고.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뭔가를 더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할까. 근데 그렇게 하니까 또 너무 괴로워지더라고. 계속 이게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제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거나 사람은 구원을 못 이루죠. 이렇게 사람은 구원도 못 이루고 사람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쫓는 거룩한 삶이거나 하나 우리가 못 산다. 우리는 안 된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뜻도 알고 이 큰 구원도 알고 또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이리저리 얘기해 보면 요분 마음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대략 파악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금방 알아지거든요. 또 조금 이렇게 살아보면 아 이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우리는 알고 여러분 눈에 세상 사람들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저 구원 안 받은 그 시기들 하면서 이제 모든 걸 우리 그 마음 있어요. 이렇게 이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어떤 이 생명 세계를 받기 때문에 어두운 걸 딱 구분을 하는 거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따를 수 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 그건 착각한 거죠. 이렇게 이 교회 가르침을 안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저 값없이 이루어 주시는 거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제 우리가 내가 아니고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 믿음을 따라서 종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이렇게 받아서 교회 안에서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예수의 힘과 능력으로, 그 출애굽기에 보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정결한 처소에 들어가신다고,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크고 영원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크고 영원한 하나님이 그 영으로 오셔서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내가 잘 몰라도 이 교회에 믿음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있으면 거기에 초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던 거죠. 이렇게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은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마음도 너무 좁고 생각도 별로 없고 마음도 막 산란하고 그런데도 뭐냐면, 정신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안 좋은 게 열심히 나오는 거죠. 뭐 있다 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막 나대면 무식한 게 계속 나오는 거죠. 무식하고 뭐 엉뚱한 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모르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 뜻이겠다고 움직여버리면 다른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고 이게 언젠가부터 이제 또 힘들어지고. 그런데 그 이 교회가 우리를, 저희들을 이제 너 아냐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강남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자꾸 들어보면,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간증만 자꾸 하셔. 간증 뭐 어제 저녁에도 자꾸 하시더만. 대덕 땅산 이야기, 토론 이야기.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사건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사건만.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아, 그 얘기가 아니시구나. 이렇게 일했고 이렇게 일했고 이렇게 일한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늘 일을 하시더라. 너 구원 받았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있어. 하나님이 널 통해 일을 할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아 예예 하고 가서 이제 내가 잘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또 구원 받는 날로부터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몸 다이아몬드 덩이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 우리 몸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해. 내가 얘기해 주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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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그거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듣고 가서 이제 또 내가 이제 또 이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교회 복음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가만히 말씀을 듣다가 아 그렇구나. 우리 보고 잘하라 그러는 게 아니고, 네가 도무지 너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이 친히 죽으셔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 힘으로. 그리고 구원만 단순하게 죄만 씻어놓은 게 아니고 죄가 영원히 끝났죠. 허물도 영원히 하나님과 사라졌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이에 가로막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음 전할 때 하는 말 말고 복음 전할 때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너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다 터였어. 근데 나는 좀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이제 부지런히 해야지. 지금 이 순간에 이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마음이 가로막힌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교회 안에 뭐 잘한 게 있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기도하는 또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죄만 끝난 게 아니고 뭐도 끝났습니까? 심판. 다시는 심판이 영원히 있어요 없어요? 다시는 없잖아요. 아, 내 창조주로부터 다시는 내가 심판받을 일이 영원히 없어져 버렸어요. 영원히. 저주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 우리 속량했다. 이는 이방인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방인인데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하고 성령의 약속, 성령을 통해 일하겠다는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놨다. 아, 저주가 우리에게 날라오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구나. 그대로 믿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내 삶에 다시는 저주가 없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런 거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법 중에 선택할 때 좀 거시기 한 걸 선택하실 수는 있어도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말씀 그대로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여호와의 성산에는 해됨이나 상함이 없다 그랬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는다고. 아, 다시는 내 삶에 저주가 없다고 이게 믿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좀 옳게 해가지고 내 삶은 이거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혹시 또 나를 심판하거나 나를 형벌하지 않을까?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내 백성의 그 형벌,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이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형벌하실 리는 없는 거죠. 아, 하나님 앞에 죄도 끝나고 심판도 끝났고 그 다음에 저주도 끝났고 형벌도 끝났고 그리고 아담 안에 들어왔던 불행도 끝났어요. 말씀을 믿으면 끝났다고 믿고 있으면 이건 다 끝났어. 죄는 끝났다고 너무 잘 믿고 있는데 제가 그건 안 그렇더라고. 아, 죄도 끝났고 내 삶 안에 앞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받으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로 저도 이렇게 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맞아, 이것 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야. 그리스도는 구원이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셔서 다 이루었어. 근데 뒷구절을 안 믿어요. 뒤에 한 절 뒤에 그게 나오거든요.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 요 앞절에 예수님이 내 죄와 허물을 영원히 깨끗게 했다는 거 그건 믿고 그 다음 구절도 성경입니까 아닙니까? 무슨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 마음에 내 영혼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저도 제대로 믿었으면 아, 내 죄가 없어졌구나. 내가 허물이 없어졌구나. 내가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이 구원을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려고 성령으로 계시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한테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믿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다가 가다가 저도 차 미끄러져가지고 한 대 잡아먹어 삶아먹어봤어요. 폐차시켜. 차가 팍 자빠지니 미끄러졌죠.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래 이게. 휙 돌아버리.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을 그 자리에서 패내가 버려버리는 말씀을.
문제가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사, 인간이 왜 이렇지? 내가 조금 저 제가 제일 많이 그 생각했던 게 내가 보통 사람 조금만 정상이었으면 내가 좋을 텐데 제가 그 생각을 내가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 사태가 조금만 정상이었으면 나도 좀 정상적으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내가 봐도 좀 이상해. 내가 봐도 이상하니까 다른 사람 볼 땐 심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아, 내가 뭐 이래 이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데 이게 왜 이래 이게 톡튀니? 이게 말씀 버려요 안 버려요? 그 자리에서 함께 한다는 말씀을 통째로 그냥 패려버려요. 이따가 이제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누굴 닮았는지 우리 애가 말을 안 듣더라고.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고 서로 쳐다보고 이렇게 저 새끼가 누굴 닮아 저 새끼가 누굴 닮아 근데 피차 쳐다보는데 에휴 참 그 나물이 그 법이지. 이거 말을 안 듣고 삐뚤어 가잖아요. 하나님 함께 있는데 왜 이래 이거.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요 이 사울이 말을 버린 그대로 버려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려고 죄를 사함을 줬고 너와 함께 있는데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있잖아요 함께 하고 있으면 이렇게 하냐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얘는 심한 때만 되면 나를 무시하고 밀시하고 내가 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를 결단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내가 네 편이라고.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한다.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넌 내 것이다. 그 다음에 약속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거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거다. 함께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다. 예수 피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넌 내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물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지. 불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타지도 않고 사르지도 않고 그 다음 강이 너를 음몰치 못하게 할 거다.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이 세계가 끝나버렸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고 죄가 들어와서 인류는 타락되지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류가 함께하는 게 끝나버린 거죠. 이렇게 함께 못하고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영을 보내서 어떤 사람에게 한 번씩 이렇게 함께했어요. 이렇게. 구약에 보면 특별한 물론 하나님은 이 만물에 충만하시죠. 그분 반드시 계시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못하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믿어야 할지나. 반드시 저기 계시죠. 만물 안에. 저기 반드시 계시지만 요 내 마음 요 마음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실 뿐 아니라 나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게 여기 없으면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구원 안 받은 뭐 저희 사람들이나 식구들이나 구원 안 받은 이 사람들 보세요. 뭐가 없냐면 요 마음 안에 시편 시편 말씀처럼 그 마음에 악인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시편 51편이 거기도 그렇게 돼 있죠. 시편 10편 14편 거기도 보면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지 아니하신다 하며 저희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저희 모든 사상, 그 생각하고 의도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안 계신 게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 있습니다. 제가 차가 자빠졌어요. 아, 하나님이 분명히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사고가 났구나. 이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 처리하는 것도 도움받고 또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고침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운전하는 것인 이것들을 고쳐주실 거야. 이분이 함께 계시니까. 이런 믿음으로 가겠죠.
그 사람 몸이 아파요. 하나님이 함께했는데 왜 아파? 이거 하나님 없단 말이에요. 사상에서 빼버리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프구나. 하나님이 나하고 계시는데 몸이 아파. 그럼 어떡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함께 계신 분에게 반드시 내가 찾아가서 이분의 도움을 받고 말 거야. 내가 반드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게 내 마음으로 찾아가서 기도할 거다. 여러분 기도가 왜 하라 그럽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시편 146편에도 나오고 그 신명기 7장 거기도 나오죠.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심. 우주 만물에 그분이 충만한데 뭘 가까이 하시냐고. 요 마음이요. 요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부르고 찾고 하나님을 더듬어 나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과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차 사고가 났어요. 하나님 있으면 이러냐? 내 되는 게 없어 진짜. 하나님이 없어요. 요 순간 그 사상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 찾아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바로 이렇게 나와요. 뭐지 이래? 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냥 생각 따라 흘러가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건 여러분 뭐 싸웠다든지 주먹질을 했다든지 돌로 옆집 유리창을 깨도 신호등 위반하고도 죄 있다 합니까 없다 합니까? 없다 하잖아요. 부부 싸움 된창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있어도 형제 죄 있을지 없어? 죄는 없지요 이렇게 또. 여러분 교회 떠나 10년 떠나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교회 10년 떠난 구원 받았어요? 그럼 쉬고 있어요. 죄 있어요? 에이 농담합니까? 하면서. 교회 10년 떠나 있어도 죄가 없다는 건 이건 안 흔들려요. 믿음이 된 거죠. 믿음이. 마음판에 기록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에 함께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은요. 시도 때도 없이 판에 버려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순간 없어져 버리니까 계시지만 내 마음 사상 안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받아들여 버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 사상은 안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만물에 충만하세요.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어머니 태안에서 이 마음 생각 지혜 총명도 내가 줬다 그래. 네 가슴 속에 지혜 네 마음 속에 총명은 누가 줬냐? 내가 줬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지었고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를 살린다 그랬어. 우리 좀 호흡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 줘서 하고 있어. 자기가 밟고 있는 땅도 전능한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위로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은 건 하나도 없지만 이 사람의 모든 게 하나님께 나왔지만 여기는 뭐가 없어요. 그 사람 믿음은 요 사람 마음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나와봐. 여기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 이게 교회가 이 우리의 그걸 가르치는 거죠.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지난 수많은 날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그분 일을 했어. 그건 믿으라고. 왜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어요. 조금만 안 좋다든지 어렵다든지 기분 느낌 감정 따라서 막 그걸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 느낌 감정. 내일 주일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집에 가면 바로 주일 예배라. 이상한데. 성찬식 하고 밥 먹으면서 있잖아요. 아침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 그 느낌이에요. 느낌 감각이거든요. 하도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 느낌일 뿐이에요. 감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분이 전능한 능력으로 약속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읽다가 야 이게 성경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사야 14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되고 나의 계획한 것은 반드시 된다. 내가 도모한 것, 다른 말씀, 나의 도모는 반드시 선다.
내가 한 말을 어떻게 실행을 안 하겠냐? 나는 한 말을 반드시 이루는 자다. 인간의 도모와 계획은 한날에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내가 한 계획은, 내가 한 뜻은 반드시 집행된다.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하면서 이제 그 사람도 있고,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 이렇게 읽다가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가 말은 나의 경영한 것은 반드시 된다. 나의 계획한 것은 반드시 내가 맹세해요. 하나님 맹세하고 내가 맹세하는데 내 계획한 거, 내 뜻한 거, 내 목적한 거 내가 반드시 이룬다. 창조자 이 온 우주를 창조해서 우리를 지금 이 지구에 실어서 날려가는 분이 인간 몇몇 사람이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요 아까도 그런 얘기 그 사람 신경도 안 써요. 있니 없니 나와라 말아라 이제 하나님 본척도 안 하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보면 각오 없어요. 각오 없어.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잠깐 이렇게 뭐가 나와라 말하니 있니 없니 있으면 있더니 있었더니 떠들잖아요. 왜 떠들어? 이렇게 하고 어디 갔어? 없네? 없어요 인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한 분이 자기 뜻과 계획, 목적을 흐트러지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하는 건 누가 계획한 겁니까? 창조주가 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너를 내 아들 삼아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누가 계획한 거예요? 창조주가 한 거예요. 그거는 변형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느껴지든 안 느껴지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영으로 너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진짜 믿음의 종을 세워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고 인도하는 전능자가 여기 이제 있어도 수천 년 전에 한 거지만 이걸 지금도 하고 계신 거죠. 지금도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마음과 합한 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듯이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혹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한테 일을 하겠다는 그건 창조주의 의지와 뜻과 계획이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건 되도록 되어 있는 거다. 우리를 구원해서 목사님 우리가 예수다 예수 이렇게 말씀하게 예수처럼 살게 한다. 예수의 힘과 능력과 예수의 지혜로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은 살게 하시려고 한다. 그건 누구 계획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말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서 너를 내 아들 삼아서 아들로 살게 하겠다. 그건 그분의 전능자의 섭리고 계획이죠. 그건 이루어진다. 그래 저도 이제 그래 내가 뭐 얼빵하든 등신 같든 정신 상태가 좋든 안 좋든 능력 많은 아버지는 정신 상태 안 좋은 애도 끌고 댕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정신이 안 좋아도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다. 워낙 전능하시기 때문에 덜 떨어진 인간 끌고 댕기는 것도 전혀 그분한테는 문제가 없다. 여러분 능력 많은 아버지는 좀 모자란 애도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도무지 성적이 안 나오는 애도 밥 먹고 살게 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능력 많으면 말귀를 거의 못 알아들어도요 거기에 맞춰서 잘 살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별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보고 그런 마음 이 마음을 낮추고 비워라. 그리고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믿고 진짜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복과 은혜를 입도록 돼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문제는 안 믿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나? 날 도와주겠나? 예, 앞으로 1년 동안 일해 주시겠나? 그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계신 걸 믿고 반드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듣는가 보다 그러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말씀도 뭐 일을 많이 하고 조금 뭐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그분이 반드시 내 삶 안에서 일해 주실 거다. 그리고 이 복음과 교회와 더불어 사는 게 정말 복되고 평안한 길이다. 그래 믿으면 목사님이 끌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뭐 그렇게는 안 해도 같은 걸음으로 같은 방향으로 또 큰 이 교회 안에서 넉넉한 보호와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